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답값의 빈도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저희가 합쳐서 DF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토픽 값까지 같이 넣어서 만들어 주었죠. 토픽 IDX에 빈도수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토픽 언더바 IDX 값만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토픽 IDX 값만 가져오게 되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값들은 NaN 나노 넘버로 결측치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측치로 된 데이터는 이제 빈도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만 이제 빈도수로 이제 구하게 돼요. Value count 하게 되면은 이제 토픽 IDX 값으로 이렇게 빈도수를 이제 구하게 돼요. 근데 토픽 IDX가 아니라 이제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토픽으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픽 하게 되면은 이제 토픽만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점 Value count 하게 되면은 토픽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 사회, 스포츠, 정치, 경제, 생활, 문화, IT, 과학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픽의 빈도수를 구했을 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테스트 데이터는 토픽이 결측치라서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아요. 시각화까지 해보게 되면은 SNS.countFloat에 데이터는 DF X축에다가 이 토픽을 넣어서 시각화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토픽 세계 정치 스포츠 IT 과학 경제 생활 문화 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3개가 가장 많아요. 많은 순서대로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오더에다가 순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value count 한 결과에 인덱스 값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인덱스 값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게 돼요. 세계, 사회, 스포츠, 정치, 경제, 생활, 문화, IT, 과학 순인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예측을 하다 보면은 이 클래스 예측해야 되는 정답 값이 이렇게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적으면 이제 불균형 클래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 세계 문제에서는 대부분 좀 불균형한 이제 클래스들이 대부분인데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이제 많은 데이터일수록 잘 학습을 하고 적은 데이터는 그만큼 조금 학습이 덜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또 세계, 사회, 스포츠, 정치, 경제, 생활, 문화 순으로 이제 데이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합뉴스 기사를 가지고 온 데이터셋인데 여기 이제 데이터셋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없는 이 분류 값을 예측을 해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빈도수도 구하고 이 빈도수를 이제 C본 SNS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C본으로 이제 그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빈도수도 시각화 해봤어요. 이제 문자 길이를 구해서 한번 시각화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길이는 DF하고 보게 되면 이제 타이틀 값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하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같이 구할 거예요. 그래서 DF에 타이틀 하게 되면은 타이틀만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타이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맵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Apply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pply는 이제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에 다 사용할 수 있고 맵은 시리즈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법은 똑같이 괄호 안에다가 이제 함수명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람다 익명 함수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맵을 사용을 해서 람다의 x의 x 이 변수명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아무 변수나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a의 a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x의 x 편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 x의 x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값을 넣어주고 그대로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len 길이를 반환해 줘라고 하게 되면은 길이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게 돼요. 위에서 이제 우리가 apply 제가 이렇게 주석을 써놨으니까 apply로 하게 되면은 이제 맵이나 apply나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코드를 len이라는 여기 변수, 파생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원래 랭이 없었는데 랭이 새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카운트 단어의 개수도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길이 24, 30, 30, 32, 25이 정도로 이제 뉴스의 타이틀만 뽑아왔기 때문에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고 보여줘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제 단어는 몇 개인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로 구분을 한 단어가 몇 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먼저 가져오면 되겠죠? 타이틀에서 apply 하고 람다의 x에 x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x 점 스플릿 하게 되면은 이제 띄어쓰기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눠주게 돼요. 이거 스플릿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이거의 길이를 세게 되면은 단어의 길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스플릿한 길이를 셌더니 5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 카운트 가지고 와서 워드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문장의 길이, 그다음에 단어의 개수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다음에 단어 중에서 중복이 되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여기 이제 조사가 붙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유니크한 단어가 몇 개나 되는지 중복을 제거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요 위에서 워드 카운트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데 길이를 세기 전에 셋으로 한번 묶어주게 되면은 이제 중복된 거는 제외하고 보게 된다. 그래서 중복된 단어를 제외하고 이제 단어의 개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그대로 이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 이제 만들어줬으니까 df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봤더니 여기 테스트까지 다 같이 길이, 그 다음에 단어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중복을 제외한 단어 개수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파생변수가 잘 만들어지셨는지 위에서도 이제 확인해 보기는 했지만 헤드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변수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든 이 단어의 길이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히스트 플롯으로 시각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랭, 워드 카운트, 유니크 워드 카운트를 이제 시각화 해보도록 할 텐데요. sns.히스트 플롯 하게 되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게 돼요. 여기에서 데이터는 df, 그 다음에 x축에다가 랭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단어의 길이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5개 이하인 것도 있고 10개 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 요 히스토그램 막대의 그 범위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시각화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를 할때 서브플롯을 통해서 이세 개를 같이 시각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컬럼명만 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df에서 여러 개의 컬럼이기 때문에 리스트 두 개를 지정해서 갖고 오게 되면은 요 해당되는 컬럼만 가져오게 되죠. 리스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게 된다. 한꺼번에 이제 조금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PLT에 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로그가 찍히게 되는데 이런 로그를 찍히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에서 빈스 하게 되면 이제 막대의 개수죠. 막대의 개수를 한 100개 이렇게 늘려서 그려보게 되면은 막대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10개 하게 되면 이제 기본값.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한눈에 확인하기가 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스 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한 30개 정도로 나누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이상치 값은 별로 없다. 유난히 긴 제목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으로도 그려줬는데 기술 통계값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디스크 라이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술 통계값도 구해볼 수가 있어요. 길이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27, 27이 평균값이고 단어 개수는 6개, 6.5개, 그다음에 유니크한 단어 개수도 거의 비슷하다, 6.5개로. 그다음에 단어 길이 가장 긴 거는 44. 그다음에 단어 개수 가장 많은 거는 13. 13 가장 적은 거는 하나인 것도 있다라고 볼수 있네요. 그다음에 길이 가장 작은 거는 이제 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의 길이가 제목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 대한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길지는 않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그렸던 그래프를 디스플롯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롯으로 토픽별로 한번 서브플롯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토픽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롯을 그릴 텐데 이 디스플롯은 이 내부에서 히스트플롯, KD플롯, ECDF플롯, 러그플롯을 그려볼 수 있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 대한 이제 서브플롯을 그릴 수 있는 게 디스플롯이에요. sns.디스플롯으로 그리는데 데이터는 df, 그다음에 x축에다가는 랭을 먼저 이제 문장 길이를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그렸던 문장 길이 그대로 시각화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토픽별로 우리가 서브플롯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칼에다가 토픽을 넣어주게 되면은 토픽별로 이제 서브플롯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렸더니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 토픽들이 잘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 랩을 통해서 한 줄에 한두 개씩만 그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 줄에 두 개씩만 그리게 되는데 또 너무 길죠. 그래서 이 길이를 좀 조정을 하고 싶어요. 이 길이를 조정을 할때 다른 시보네 그래프들은 맥플랄리 피격 사이즈를 가지고 와서 사이즈를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서브플롯들, 릴플롯이나 디스플롯, 캣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사이즈를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하이트 값하고 에스펙트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이제 사이즈 상대 값을 조정해 주게 되는데 하이트 값은 2로 조금 줄여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펙트 값은 5로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 사이즈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세계, 정치, 스포츠, IT, 과학, 경제, 생활, 문화, 사회 순으로 이렇게 뉴스 타이틀을 길이를 시각화를 해 봤는데요. 색깔도 다르게 지정하고 싶어요. 휴에다가 토픽별로 다른 색깔로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할 때는 휴에 토픽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색상도 다르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네, 시각화를 해봤더니 세 개가 빈도수가 가장 많았죠. 그래서 이제 단어 길이는 이 뒤쪽을 보면 돼요. 뒤쪽을 보면은 이 단어 길이가 긴게 이쪽에 이제 생활 문화 같은 경우에는 40, 45 이쪽에도 데이터가 조금 있는데 다른 데이터들은 대부분 25에서 30요 사이에 몰려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제 세 개가 빈도수가 가장 많았었어요. 레이블 값을 시각화해 봤을 때 데이터 개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개수가 가장 많아 보이고 IT 과학이 데이터의 개수가 가장 적었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도 이렇게 데이터 개수가 적어 보인다. 그다음에 여기 세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 여기 30에서 35. 제목의 길이가 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제 앞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은 생활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앞쪽에도 이제 짧은 제목들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데이터의 개수를 봤을 때는 3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IT 과학이 가장 적었다. 그다음에 단어 길이는 대부분 조금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음으로 이제 단어 수 시각화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단어 수에서는 여기에서 랭 대신에 워드 카운트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워드 카운트로 바꾸고 이렇게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단어 길이에 따라서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단어 길이를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개가 가장 이제 빈도수가 많았죠. 네, 이제 단어 길이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비슷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중복 단어 제거 수 유니크 워드 카운트라고 넣어줬어요. 그럼 여기 X 값만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 중복 단어 제거 수또 이제 똑같이 이렇게 시각화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sns.히트맵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df에서 일단 랭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한 개만 있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넣어줘야 되는데 시리즈 형태라서 이제 오류가 났어요.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수에 따라서 색깔을 표시하게 되는데 c맵에 이제 한 가지 색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적은 거는 이제 흐릿하게, 진한 거는 이제 많은 거는 이제 진하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랭하고 이제 워드 카운트, 그다음에 유니크 워드 카운트까지 같이 출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축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점 t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서 문장의 길이라든지 단어 개수, 단어의 중복을 제거한 개수 까지도 이렇게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단어 개수는 당연히 이제 길이보다는 훨씬 이제 짧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 값이 이제 차이가 날 때는 이제 제대로 구분해서 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일단 길이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짧고 어떤 거는 길고 이렇게 조금 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짧은 5에서부터 한 40까지 요 분포에서 이제 값들이 단어 길이가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길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시각화해서 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문자 전처리 해보도록 할 텐데, 문자 전처리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